남력 지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외워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잡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나는 남자로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는다. 내려. 나는 여자로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는다. 손. 여학생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남녀 차별이 좀 있지요. 그 중에 이제 뭐 사회 문제로 여러 가지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차별을 받는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 있는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자기가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에 딸 만나서 되겠냐, 아들을 하나 낳았어야 되는데라든지. 그리고 왠지 자기 남동생이나 오빠가 할머니한테 훨씬 더 기억받는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남녀 차별이 누구 때문이게요? 남녀 차별이 어디서 왔을까? 유교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가식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자님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면은 세상은 행복하게 잘 돌아간다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기도 하다. 라는 정도 얘기까지만 하셨는데 조선시대 후기 넘어가면서 양반들이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양반들이 굉장히 귀하고서 양반도 그냥 대접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조선시대 후기 가게 되면 달에 채이는 양반입니다. 나 양반인데? 야, 그래서 뭐 양반 혼난데 그게 뭔데? 라는 식으로 사람이 나오자 나는 양반이라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딴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는 남자기 때문에 최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슬 차별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모는 다 성리학이라기보다는 다 유학이라기보다는 다 성리학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성리학이 유명한 게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부터 이제 슬슬 여자들이 공자님의 이름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명 열녀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면 따라 죽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열녀 났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으면은 며느리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송나라 때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조선 성리학이 지배하다 보니까 역시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 후기 가게 되면은 그런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공자님이 죽여버린 여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남녀 차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일단 언제부터나 여기에요.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고려시대는 그럼 어땠다는 얘기니 평등합니다. 적어도 어디에서는 가정에서는 지위가 남녀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설명들 일단 조금만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설명을 왜 해야 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둘째 줄 볼까요? 아들과 딸, 친손자와 외손자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로 여기까지 당연하지? 아들이 없어도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뒤집으면 조선시대 얘기가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이을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다는 거 쉬워요. 그냥 감으로 옵니다. 남녀가 뭔가 차별스럽다 싶으면 다 언제 거? 조선시대 후기 거.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 싶으면 언제 거? 고려시대 거. 그런 식으로 그것만 구분하시면 이거 관련된 시험 문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감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률 80% 90%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고려시대는 어쨌든 간에 가족 내에서는 남녀차별이 굉장히 있지 않았다. 남녀차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기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게 있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의학이 발달했어요. 태아성감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사상이 2000년대 초반까지 남아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는 1992년 말띠해입니다. 근데 백말띠해래요. 백말띠 가끔 가다 돌아옵니다. 말띠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데 백말띠 여자들이 팔자가 드세고 성격이 드세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딸을 임신하면 낙태를 해버렸어요. 딸에게서 유독 그게 심했습니다. 딸에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들을 낙태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유독 이게 심해서 거의 여자애들 100명 태어날 때 남자애들이 한 120명 넘게 태어나버립니다. 성비가 이런 식으로 안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성간별이 시작되면서 이제 남아선호 상상이 좀 줄어들 때까지 그 대략 한 20년간 벌어진 일의 결과 한 통계에 의하면은 2030년 남학생들 정신차려라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녀 비율이 놀라지 마. 얼마쯤 될 것 같아? 4대 3이 된대. 4대 3이 된대. 현실적으로 얘기해줘. 여기 지금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명은 자고 있고 2명은 씨 있죠. 이 중에 4명 중에 3명만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고 3명은 짝이 없단다. 3명은 누가 될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 외모, 성격, 능력, 그렇겠지? 그런데 모두 다 성격은 좋지? 모두 다 외모도 좋지? 형편 어디서 나겠니? 능력에서 나겠지? 자,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깨워라. 얘들아, 여자친구는 사귀어봐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정신 차려라, 얘들아. 너희가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75%밖에 안 된대. 100%가 안 된다. 75% 높은 거야? 희망이 보여? 희망이? 저요? 남녀차별이 심했던 것이 이런 식의 부작용으로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얘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뒤집게 되면 조선시대 후반 얘기가 돼요. 아까 읽었던 거 계속해서 이으면요.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조선시대는 아들 위주로, 큰아들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얘기는 음서되는 고위관리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사위나 조카, 친손자와 외손자가 음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외가 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역을 세습하는 정호층, 직역을 세습하는 뭐 중류층 계열에서도 아들이 없으면 사위나 조카, 외손자가 이런 것들을 이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복제도를 배우면서 친부모와 외조부모에 관해 차별하지도 않고요. 용어도 구분하지 않았대요. 조부와 외조부를 갖다 하나비,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이고 삼촌과 외삼촌을 아자비, 아저씨가 되겠죠. 그리고 고모와 이모는 아자미, 아줌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쪽 역시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가족 질서 속 여정의 지위입니다. 남자는 20세 전후, 여자는 18세 전후에 혼인을 했고요. 일부 연처제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고위관리 남자가 우리나라도 일부 다처제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여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친혼,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도 있었고요. 동성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지개빛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은 성씨의 결혼입니다. 남성 남성, 여성 여성 결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인 이후에도 딸은 친가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부모는 딸과 사는 것을 선호했고 사위가 처가로 장가드는 일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똑같이 이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건 장인어른이건 똑같이 대우받았다라는 얘기들 나오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밑에서 6째 줄에 보면 있죠. 고려의 가족제도에서는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남성과 동등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갑니다. 백성의 풍속,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 건데요. 조직 두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조그만 지역을 볼게요. 전화 온다! 알람이야? 조직을 소개를 할게요. 부대라는 조직하고 상도라는 조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야. 빨리 보자. 부대.
슬슬 보일 거야. 슬픈 눈을 말라가고 있다. 자, 둘의 공동 녹음 조직입니다. 아, 이거는 무려 4만 시벨트 있는 거예요. 사만에서 이런 두뇌라는 공동 노동 조직이 발달했었습니다. 아, 사만의 특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노동 조직이 왜 필요하느냐? 아, 씨 뿌리는 데 7일이 걸리는 작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첫째 날 씨 뿌린데 마지막 날 씨 뿌린데 7일의 차이가 나겠죠. 자란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시기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시기에 관리해줘야 되는 걸 갖다가 하루만에 끝낼 수 있는 일도 7일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7집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와르르 모여서 한 집을 하루에 끝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공동노동조직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례라고 부릅니다. 상한시대부터 있었던 공동노동조직이고요. 그 다음 상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앙조직이에요. 매향이라는 활동을 했대요. 매라는 건 매장하다, 묻다라는 의미고요. 향은 맨날 나오는 지방 얘기가 아니라 향나무 할 때 향자입니다. 그래서 향나무를 묻다 말 그대로예요. 바닷가에다가 향나무를 묻었답니다. 그게 이제 뭔가 마을의 평안이라든지 불로장생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비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따지지 마세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왜 두 손 모으니? 향 들어라고 해서 그런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향나무를 땅에 바닷가에다 묻어서 신성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바닷가에 묻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서 신앙조직으로 출발했는데 조직을 만들어서 보니까 조직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여러 가지 마을 행사라든지 아니면 마을 잔치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했었대요. 조직이 이제 두 개가 나왔죠? 노동조직, 그래. 신앙조직에서 출발했지만은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한 향도. 요 두 가지 조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풍속 보시면은 향도에 관련된 얘기 있고요. 군에서 사실 3만 때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깜빡 까먹어가지고 그냥 지금 한꺼번에 조직 얘기 나온 김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열심히 잘 살았대요. 명절도 있었대요. 1월 1일 정월 초하루, 3월 3일 승진날, 5월 5일 단오, 6월 6일 누룩, 8월 10일 추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단오 때는 격구, 말 타고 하는 하키 있습니다. 이제 그네 뛰기, 씨름 등을 즐기는 등 즐겁게 살았대요. 자, 여기서